저도 꺼내볼게. 하나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이게 갈색으로 변해가 있고요. 이게 빵. 저 안쪽에 뭐 떨어져 가는데? 저 안에 흰색 보이시죠? 저 안에 저거. 난 저거 꺼내볼게. 실험 합격이야. 기름. 수리 500만 원. 이거 빠지잖아. 이게. 인수야, 저 노란 천 있잖아. 이게. 이거 나, 이게 뭐지? 이거 금 깨졌네. 이런 펌프들이야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제품 갚을 수도 있으니까 펌프가 일단 기름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데 어? 저 안에 뭐 흘렀다. 이게 뭐가 파손이 됐네. 이게 샌드가 고장이 난 거지. 일반 휘발유 펌프 보면 펌프 안에 슈루타가 들어있고 하우징 돼가지고 스프링으로 딱 되죠. 그게 지금 안에 두 개 다 빠져있어. 이게 어딘가에 빠진 거라 스프링이. 그러면 펌프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게 그렇지, 그렇지. 움직인 것 같은데. 민지 저거 자석죠? 야, 이 펌프 안에 구조 수로 잡았네. 이 탱크가 차 커가지고 이거 깊은 이게... 건데. 하나. 하나. 하나 더 있어요. 다른 거는 뭐고? 아. 더 이상은 내가 안 보이는데. 아이고야. 그럼 키워하면 지금 앵꼬죠? 네. 이거 인식 안 하면 이거 샌드도 바꿔야지. 자, 이런 만땅이겠는데. 반절. 반절? 불에는 괜찮아요. 불에는 괜찮고. 일단 키오프 한번 해주세요. 이 상태로는 뭐가 파손된지 이걸 확인하기 힘든데 너무. 저게 뜨개거든. 저 기름이 많이 차면 저 갈색이 뜨거든. 그러면서 연료 잔량을 표시하지.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잖아. 프로펠러 샤프트 여기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요래 됐잖아. 네. 그러면 기름은 한쪽에서만 들어가는데 요로 넘길 방법이 없잖아. 그리고 요쪽에 막 꽉 넣으면 이제 위에로 넘어가겠지. 근데 이제 기름을 여기서 막 당겨 쓰는데 여기 그걸 못 당겨 쓰니까 보통 따로 펌프를 둬서 당기든 연료를 빨려 나가는 힘으로 진공으로 이 반대편으로 넘기는 장치들이거든. 기름이 없어서 실험이 안 걸리고. 빙고. 완전 바닥이잖아. 근데 이제 샌드가 일단 아까 내가 떴을 때 움직인다 했는데 이 문제는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10도 움직이면 한 칸 올라가야 된다면 그 구간을 만약에 얘가 인식을 못하고 중간쯤 내려오다가 점점 내려가면 인식을 못하면 그것도 고장난 거지. 미세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. 지금 붙어있죠 이렇게? 찡겨있잖아 벽에. 이거는 원래 간섭이 있으면 안 돼. 기름 따라서 저 갈색이 부표처럼 우리 변기에 있는 거랑 똑같거든. 지 혼자 둥둥 떠대고 안 된 게 저희 지금 여기 되었던 자국도 있잖아요, 이쪽에. 여기 지금 갈색으로 변해가 있고, 이게 한동안 떠서 되어 있었던 거지, 저게. 이 상태로 있으면 기름이 내려가도 뜨개는 벽에 붙어 있으니까 중간 이상 안 내려가죠. 이게 뭐가 파손이 되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, 탱크가 혹시 외상을 입었나? 밑에서 쳐가지고. 밑에 보관판 같은 잘 되어있을 텐데, 진짜. 깜짝 놀랄 만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흰색 보이시죠? 위에. 위에. 예, 저기에 천장에서 딱 기둥으로. 그런 식으로 일로 샌드 고정이 되어 있고. 제가 여기서 보시라고 한 거는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걸 제가 보시라고. 그건 보고 있어요. 예. 하고. 기름 어디 이렇게 다 깨끗하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쪽이. 네, 지난번에 기름 없는 거 아니야? 그랬지. 진짜 없어. 지금 보시면 이게 자빠져가 있죠. 역시. 이게 원래는 자빠져 있었던 게 아니고 저쪽 위치처럼 저쪽에 볼록한 게 있거든요. 이게 뭐 어떻게 힘 받아서 고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 지금 다 크랙가 있고. 그러네. 예. 네. 그러니까 샌드가 자빠져가 있어. 자빠졌으니까 기름이 없어도 없는 거라고 얘기를 못하고. 이거를 제가 움직여보니까 일단 뭐 정밀하게는 안 움직여도 확 꺾어보니까 중간까지도 올라가고 확인하더라고, 대기판상에. 이거 굳이 바꾸니 뭐 저건 바꾸면 되죠.
얼마 안 하면 두 개 다 시키고. 하나 백, 백십만 원인가? 하나만 시켜야겠다. 아니, 보통 한 사오십만 원 안 해? 속아난 말로는 이 정도 금액이면 레인지로버는 싼 거라더라. 아주. 사지 말라니까, 아이씨. 내 말 안 듣고. 이만하게 천만 다행이네. 뭐, 대도 아니게 뭐, 고압펌프니 뭐, 인젝턴이나 골치 아프니까. 방법이 두 가지인데. 샌더 그대로 눕혀놓고, 게이지는 강으로 타지 그냥 타시는 방법. 그냥 돈 잘 벌어. 연봉 1억 넘어. 사장님보다 조금 잘하시네요. 아니, 나 연봉 1억이 꿈이라고. 에이. 나 여기 300만원 받는다니까? 국내 재고가 있을란가 모르겠네, 이게. 없으면 수입해야지, 뭐. 끝! 예. 고급 거 연료 펌프랑 연료 휠타가 도착을 했고, 이게 100만원이 훌쩍 넘는 연료 펌프예요. 이 색깔이 빨갛게 변해 있어. 원래 빨간색이 이제 하얀색이었네. 아, 얘도 뭐 스프링으로 이게 예. 천장에 껴주고 스프링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는 형태이구나. 이렇게 들어가네요. 이렇게 여기 꽂고 아래로 딸깍. 기존에 연료 펌프랑 샌더 세트를 다 탈거를 했고요. 지금 여기서 깨진 게 이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서 이 부분 여기 고정하는 결제가 떨어져서 연료 펌프가 이렇게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. 이 들어가도 되죠? 어? 왜 들어가? 항상 이런 식이 들어가 보니까. 뺄 때는 왜 안 나오고? 이거 원래 뺄 때보다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아 그래? 아니야. 좀 넣을 때 반발이 심하지 항상. 아 그러네. 저는 반발이 심한 경우 없어서 뭐. 무슨 의미야? 뭐 능수능란하다는 의미겠죠. 고작 연료 펌프를 가는 상황에서 혼유 작업한 것처럼 탱크를 이렇게 깨끗하게. 아 이게 있으니까 확실히 걸리네. 이게 반발이 또... 심하다니까 항상 들 때는. 어 잠시만. 차고 치고 하시네. 잘못한 거 있지. 부부 싸움 했거나. 얘 쓸데없이 먼저 넣었었네. 원래 쪼매난 놈들이 먼저 달라드니까. 그 놈이 일단 길을 터놓고. 뒤에 하는 작은 놈이 좀 불리하긴 한데 안 좋은데. 의외로 똑똑해. 아 신동엽은 정말 그 선을 잘 타면서 잘하는 거고. 아, 나 신동엽 되게 존경스럽거든. 존경하는. 어차피 사장님하고 또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? 어? 왜 눈이 몰린 거? 아니요. 사업 실패. 신동엽은 계속 실패했잖아. 계속 그. 그리고 이제 안 한대잖아. 예, 이제 안 한다고 하는. 난 거. 계속 하고 있고. 아... 아직 쓴 맛을 덜 봤나? 어디야? 그냥 손의 감각으로 그냥.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. 처음에는 어이 뭐 이렇게 개똥같이 만들었냐 했는데 그냥 딱 끼우는 방식이라. 연료호수는 자르지 말고. 저 전부 다 연료호수 아닙니까 이거? 어. 뭘 자르는 거예요? 잘못하면 터져. 어! 혹시 어디 갔어? 아 저기 있네. 됐어. 필터에 걸려. 은탁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어. 그래? 저 돈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. 어? 그럼 나도 좋아해? 그런 거 같죠. 아 그래? 근데 난 돈이 없어. 제가 지금 다시 방학 중인데. 잘못 알고 있었어. 안 보고 있는 거예요? 어. 잘못 알고 있었어. 저 새로야. 자는 거야? 어? 어? 저기. 머리카락은? 여자 머리카락인 거야? 그거 왜 탱크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지? 은덕님과 담배 쪽으로. 그러니까 왜 탱크에서 뭘 했길래? 아 그래도 샌드가 부러졌나? 어 대충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. 오 이거 탱크에는 외상이 없는데. 그러니까 저게 깨졌다. 근데 탱크 안에서
여자 머리카락 같은 게 나왔다. 일단 고쪽 점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형님. 일단 알겠습니다. 예, 형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게. 아닙니다 형님, 욕 보십시오. 네. 예. 아니, 내 영상 보면 터보 잘 나가는데? 아니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게 얼마 전에 저희 우리 GLK 그거랑 정상이 아니 내 영상 보면 맨날 터보 나가잖아. 아 어지간히 잘 안 나가니까. 아니 BMK 잘 나가는데 BMK 다 잘 나가. 우리가 왔을 때는 맨날 나간 것만 보니까 그러고 잘 안 나가지. 그 터보 안 돼도? 예? 고정하는 게 없어? 있었나? 아 그럼 아 이것이 안 가지. 아 너무 꽉 들어가길래. 아하. 아이 약간 2% 부족한 게 좋아. 탱크 속에 펌프를 한번 고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생겼는지. 탱크의 펌프가 이제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 저 고정했던 브라켓이 부러지면서 이 펌프 자체가 옆으로 자빠져가지고. 결국에 연료 양을 감지 못하고 바닥까지 연료를 쓰게 된 거죠. 보통은 석션이라고 하지 않나? 네, 석션이죠. 석션. 석션. 근데 다음에 친구들 올라가 한번 자리 한번 보시겠어? 우리 사장님 맨날 내 갈고랑 어느? 아니 내가 언제 갈고했다고? 제가 말이 좀 톤이 입술 부드러운 편이에요. 친구들 사이에서. 제 친구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사장님, 석션 주십시오. 석션! 아, 기름을 좀 붓고 조립할 걸 그랬나? 왜요? 거기다가? 네? 아니, 난 좀 특별한 곳으로 그런 거 넣는 거 좋아해. 아... 그래서 오일 갈면 막 필터에다가 오일 넣고 있고 막 그래. 어이, 뭐야? 이거 잘못 조립한 것 같은데요? 응? 이거 보십시오. BMW라고 적혀 있습니다. 아니, 랜드로버가 원래 BMW가 만들었잖아. 나 지금 순간 지금 한참 생각했어. 어? 이 랜드로버를 BMW가 먹었었잖아, 잠깐. 예, 그죠. 먹었다가 X5 만들어서 뱉어버렸잖아. 꺼져! 사장님이랑 같이 작업이 별로 안 좋네요. 네? 누가, 뭐, 민준 씨가 힘내세요. 연장 좀 가져. 아, 네, 가져올게요. 제가 하고 있어요. 이제 정면만 생각하지. 시동 한번 걸어볼까? 익숙해. 내가 제규어 랜드로버 사지 말라니까 말 안 들어서 차가 퍼졌어. 빼놔. 바꾸면 작업이 마무리 같아요. 자, 이 보고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 펌프의 고정 브라켓이 파손이 되면서 펌프가 넘어지고 넘어진 펌프는 그 샌더를 기울이게 해가지고 연료 양을 속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운전자가 연료가 없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했었던 거고 결국은 연료 펌프를 교환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고 시동이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남은 상태까지 소모를 했었던 상황이고 다행히 뭐 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 지금 시동이 잘 걸리고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어요. 생각보다 너무 오래 탄다, 기름을 너무 요번에 너무 오래 탔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런 증상도 의심해 볼 만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나머지 마무리 작업들 좀 진행하고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일단 진공 라인부터 확인하면 되겠지.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이런 것도 하시고.